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은 먼저 그 칠레 1970년대 역사 이야기부터 좀 해보려고 해요. 칠레라는 나라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국가는 아니죠. 1973년 칠레는 이 사회주의 국가 체제로 미국과는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하지만 소련과 쿠바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던 시기죠. 당시에 그 칠레의 대통령이 살바도르 아옌데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잘못된 정치로 경제가 완전 나락으로 빠져 있었고요. 나라는 내전, 그러니까 즉 그 내부적으로 전쟁이 일어난 그런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와중 1973년 8월에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살바도르가 이제 칠레라는 나라가 굉장한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직면을 하고 이제 국가의 위기 상황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련한테 가서 우리 좀 지원해 달라 하고 막 단결을 막 호소를 하죠. 하지만 한 달 후 9월에는 그 반정부 시위와 함께 군과 경찰에 의해 정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살바도르 대통령은요 끝까지 버티려고 했어요. 하지만 끝내 자살하게 되죠. 이후에 칠레는 군사정권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군사정권에서 우리가 빠질 수 없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살바도르 대통령을 내몰아내고 새로 올라오게 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집권하는 시간 동안 칠레는 17년 이상 동안 암흑기를 보낸다고 보통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죠. 이때 집권한 인물이 바로 피노체트라는 인물입니다. 피노체트가 집권할 당시에요. 무자비한 정치로 굉장히 유명한데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무참히 살해됐어요. 정치적인 이유로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감금되고 폭행되었다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었죠. 완전 독재 정치에 공포 정치를 실시했고 이런 걸 1989년까지 계속했어요. 이렇게 나라가 칠레가 혼란스러운 바로 그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콜로니아, 이곳은 칠레의 한 외딴 곳의 한 지역이에요. 이곳에는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콜로니아 디그니나드. 이 무리는 사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독일에서 이렇게 이 집단이 이렇게 형성이 되다가 1950년대에 이들이 칠레로 건너오게 됐고요. 1961년부터 이 칠레의 외딴 곳에서 우리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 거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생활하기 시작했죠. 마을과 좀 떨어진 곳에 있어야겠죠. 독립적인 생활을 하려면 그 독일인으로서의 상당한 그 긍지를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을 만들어 놓고 살았는데 안에서도 초기에는 독일어를 써갖고 어떤 문화와 생활 방식을 고수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으로 들어가는 곳의 입구는 단 하나의 길로만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 안이 궁금하잖아요. 안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을까?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지어진 거주 공간, 그리고 다 이제 정돈이 잘 된 꽃정원이 깔끔하게 펼쳐져 있었고요. 그들이 이제 자급자족의 농업에 의존을 했는데 굉장히 또 이렇게 잘 정돈된 논밭에서 밀과 옥수수, 콩이 굉장히 풍요롭게 자라고 있었죠. 마을 중간쯤에는요, 이렇게 학교도 있었어요. 아이들을 위한 학교, 그리고 또 거주자들을 위한 병원이 지어졌죠. 누가 자칫 잘못 들으면 그렇게 떨어져서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들 안에서 풍요롭게 이렇게 자본주의에 좀 물들지 않은 나름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이 무리에도 분명 리더가 있을 거예요. 리더는 누구일까요? 자, 이 안에서 이 순진한 집단을 이제 이끌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폴 셰퍼라는 사람이었죠. 그는 사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칠레에 정착하는 초기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리더로서 군림을 하게 되는데 이 리더가 그냥 마을의 이장님과 같은 그런 리더가 아니라 그는 사실 1998년까지 거의 신처럼 군림을 했죠. 그래서 정신적 지주로서 마을을 다스려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 아프리카 부족에 족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족장님으로 생각하는 리더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 이 콜로니아 디그니나드는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불릴 만큼 이 사람, 폴 셰퍼라는 사람 중심으로 이 사람이 정신적 지주가 돼서 다스려졌던 것 같아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굉장히 좀 체격도 컸고 근데 마른 몸매에 좀처럼 그렇게 쉽게 웃음을 보이지 않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이런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상당히 근엄한 모습의 리더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좀처럼 이들이 외부 세계에 노출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1981년 한 매체에 의해서 이들의 삶이 이제 사진으로 공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근데 뭐 상당히 평화로워 보여요. 사람들도 편안해 보이고요. 완벽해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나중에 컬러 사진으로 이렇게 됐는데 마을도 굉장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고 정말 뭐 어찌 보면 돈 걱정 안 하고 또 애들 교육 문제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여기서 평화롭게 사는 줄 알았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이 콜로니아 디그니나드의 추악한 진실이 밝혀집니다. 먼저 우리가 얘기해야 될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죠. 폴 셰퍼. 그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폴 셰퍼는 1921년생이었죠. 목사라는 직업으로 독일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해요. 독일에서 자기가 이제 부임해 있던 교회에서 남자아이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전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독일이라는 곳이 당시만 해도 2차 세계전 때문에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아동 성추행을 저지르고 칠레로 이민을 오게 된 건지 도망을 오게 된 건지 하여튼 그런 범죄 이민자였어요. 하지만 그게 칠레 정부의 정치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 외딴 곳의 콜로니아의 수장이 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정치적, 종교적인 리더만 했느냐? 그게 아닌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 그는 이곳에서 당시 집권했던 피노체트 기억나시죠? 그 독재자 공포 정치의 피노체트의 더러운 역할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반역자라고 판단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래 이 콜로니아의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콜로니아의 평화로운 지역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장소에 끌려가서 각종 고문을 당했고 결국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훗날 이 마을에서 이제 뒤져봤더니 실종된 정치인들의 차량의 일부가 여기서 발견되고 또 이들이 소지했던 무기나 물품들이 이곳에서 발견되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저지른 많은 다른 악행에 비하면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집단의 종교적인 리더였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도 했기도 했고 또 뭐 리더로서 했는데 그가 이 종교적인 리더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는 신 앞에서 우리는 죄 없이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했죠. 그런데 그 순수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그가 강조한 게 뭐냐면 나와의 상담을 통해서 죄가 없어진다 라고 강조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마을 사람들이 단체 이렇게 단체로 그에게 와가지고 상담을 받기도 했고 1대1로 와서 상담을 받기도 했다고 해요. 그거 외에도 그는 집단 내에서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성이 있다면 그들이 누구와 사귀어야 되는지 또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디서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지까지를 모두 조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의 삶을 만들어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조정된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통 이곳에서의 삶은 남자들은 바깥에 나가서 이제 생업이었던 농사에 힘을 써야 되고 여자들은 내부 관리와 또는 부업 뭐 또는 병원 등에서 일을 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만약에 이제 새로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소위 간호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키워지게 돼요. 그래서 병원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 그럼 부모님은 어떡하냐. 부모님은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낮 동안은 간호사가 계속 아이를 봐주고 길러줘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안에는 탈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탈출자들을 막기 위해 주변에 이제 이 콜로니아 주변에 가시가 이렇게 있는 철제 울타리를 쳐뒀고 그 주변에는 훈련된 개들을 풀어두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정말 유토피아였을까요? 아니면 다수의 노예 집단 거주지였을까요?
근데 하지만 그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기서 군림하고 집권을 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았기에 가능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가 뒤에서 저지른 가장 추악한 일은 바로 아동 성추행입니다. 콜로니아 집단원들은요, 이 칠레의 가난한 가정들로부터 구호라는 이름하에 아이들을 입양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칠레는 사실 그렇게 부자 나라가 아니니까 뭔가 독일인들이 거주하고 제대로 삶을 만들어 놓은 이곳에 입양해 오면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유토피아를 기대하면서 들어왔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당시 어린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폴 셰퍼와 개인 면담 시간을 가져요. 이때 폴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거부해요. 그러면 진정제를 투여하고 억지로 관계를 갖게 되던가 또는 계속적으로 이제 아이가 거부를 하게 되면 의료용 전기치료기를 이용해서 전기고문을 받기도 하고요. 이게 과연 한 커뮤니티의 리더 또는 종교적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밝혀진 바로는요, 그는 최소한 어린이 27명을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럼 궁금해요. 도대체 왜요? 왜 그랬는데요? 그가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거든요. 왜 그랬냐는 질문에 그는 어린이의 순수한 성을 맛보기 위해 그랬다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 훗날 칠레의 군부 독재자 피노체트가 결국은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피노체트가 이제 뒤에서 이 뭐 정치인들을 어떻게 죽였고 공포 정치를 했는가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아마 폴 셰퍼의 마을이 좀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폴 셰퍼는 칠레에서 도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2000년도 초반에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결국 붙잡히게 되죠. 그는 재판대에 올랐어요. 재판대에서 그는 결국에 35년형을 받았게 됐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27명의 아이를 성추행했다, 성폭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수는 재판에서 밝혀진 숫자입니다. 즉, 실제로 증언을 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증거가 없어서 밝히지 못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많은 언론들이 예상을 하죠. 자, 그가 이런 추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35년형이다. 그 이유는 사실 그가 굉장히 이미 고령의 상태였고 실제로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2010년에 감옥에서 한 10년 정도밖에 있지 않은 채로 감옥에서 사망합니다. 죗값을 왠지 제대로 치르지 않고 그가 목숨을 다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 콜로니아 디그니나드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현재로는 비아 바비에라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칠레의 그 외딴 지역에 남아있고 굉장히 폐쇄된 이 종교단체는 현재도 약 300명 이상이 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